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우의 서재 한재우입니다. 보름 정도 방송을 쉬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두 가지 일을 했는데요. 첫째는 반야심경과 금강경 강의를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봤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가 25강, 금강경 강의가 55강이 있어요. 마음 공부를 하는데 더없이 좋은 경이라 시간을 내서 제대로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다 몰입을 해서 들었습니다. 금강경은요, 수보리가 붓다에게 마음에 대해 묻는 그런 글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어떻게 유지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에 대해 붓다가 답을 설한 경이거든요. 멘탈 심리, 마음 행복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전 공부와 동시에 단전호흡 수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꾸준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단전에 기를 모으는 단전호흡을 처음 해보니 또 다른 특별한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스님인데 이제서야 시절 인연이 닿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많이 공부해서 또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름 동안 천천히 읽었던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법륜 스님의 깨달음이라는 얇은 책인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원효 스님에 대한 글을 가져왔습니다. 원효 스님은 다들 아시죠? 해골바가지 에피소드로 유명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에피소드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출신 사상가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을 꼽자면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예요. 그분의 일생은 말 그대로 평범한 중생에서 부처로 나아간 그 길과 같습니다. 세 번을 깨달아 마침내 부다의 삶을 살게 된 원효의 이야기. 그럼 시작할게요. 원효 스님은 출가하기 전 신라의 화랑이었다.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싸웠다. 전쟁에 지면 슬퍼하고 분개하며 복수를 다짐했고 또 새롭게 도전해 승리했다. 범부 중생의 삶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화랑이 백제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친구의 무덤 앞에서 복수를 맹세하다가 문득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백제 군사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시각, 상대 진영에서는 축배의 잔을 들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다면 예전에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해 기뻐하고 있을 때, 적군은 지금의 자신처럼 동료의 죽음을 슬퍼하며 복수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똑같은 일을 두고 한쪽은 통곡하고 다른 한쪽은 축배를 드는 모습에서 그는 이 삶의 모순을 보았다. 인간의 삶이 도깨비 장난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자 원효 스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스스로 머리채를 자르고 출가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초계사라고 이름을 붙여 법당을 만들고 수행정진에 몰두했다. 원효 스님은 불경을 열심히 보았다. 열심히 수행 정진했지만 스스로는 자기 공부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전을 구할 수 있고 큰 스승이 많은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야겠다 결심했다. 원효 스님은 의상 대사와 함께 육로로 중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고구려 땅을 지나는 길에 고구려 군사에게 붙잡혔다. 간첩으로 몰려 감옥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도망쳐 나왔지만 그래도 유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를 했다. 이번에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기로 계획을 바꿨다. 배를 타기 위해 바다 쪽으로 길을 가던 어느 날 밤, 원효 스님은 비가 쏟아져 토굴 속에서 자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깼다. 사방이 깜깜한지라 주변을 더듬으니 그릇 하나가 손에 잡혔다. 그 그릇으로 물을 떠 마셨는데 물맛이 아주 좋았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토굴은 무덤이었고 어제 물을 마신 그 그릇은 해골이었다. 갑자기 왈칵 구역질이 났다. 원효대사는 바로 그때, 아, 일체가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이구나 라는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소조의 이치를 깨달았다. 물도 지난밤에 그 물이요, 그릇도 지난밤에 그 그릇인데, 지난밤에는 그렇게도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었건만 오늘 아침에는 더럽다고 구역질을 하고 있다. 이는 물에 문제가 있고 해골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마음이 만드는 것임을 확연히 깨치게 된 것이다. 원효 스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한 생각이 일어나니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사라지니 만법이 사라지네.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바로다. 그렇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는 도리를 깨달은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줄을 알았으니 구도를 위해 굳이 중국에 갈 필요도 없었다. 이 스승, 저 스승을 찾을 이유도, 이 책, 저 책을 뒤질 이유도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라로 돌아왔다. 이렇게 깨달음의 눈이 열리고 경전을 읽으니 그 내용이 쉽고 재미있었다. 그런데 당시 신라 불교계에서는 경전을 놓고 여러 종파들이 이러니 저러니 해석을 달리하면서 저마다 자기 파의 주장이 옳다고 논쟁을 했다. 원효 스님은 각 종파가 주장하는 경전의 요점을 뽑은 종요, 핵심된 요지를 알면 종파 간에 서로 다투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 뿐 오직 다 부처가 되는 길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효대사의 통불교 사상이다. 특히 그의 책 대승기 신론소는 워낙 뛰어난 책이어서 중국에서 이 책을 학생들이 교재로 삼아 배우고 글을 쓸 때면 항상 인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원효 스님은 외출했다가 분황사로 돌아오는 길에 대안대사를 만났다. 대안대사는 원효보다 나이가 많은 스님으로 저잣거리에서 일반 대중과 어울려 사는 특이한 스님이었다. 당시 신라 불교계에서는 대안대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 대안대사가 원효 스님을 보자 반갑게 인사하며 아는 척을 했다. 대사, 대사가 쓴 글은 정말 대단히 깊이가 있더군. 대안대사는 원효 스님을 칭찬하며 어디 가서 자기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다. 원효 스님은 대안대사를 따라갔다. 대안대사는 원효 스님을 천민들이 사는 동네로 데리고 갔다. 원효 스님은 그때까지 천민 동네에 가본 적이 없었다. 젊어서 화랑이었을 때는 귀족 출신이니까 그런 천민 마을에 갈 이유가 없었고 출가의 스님이 된 뒤에는 천민 마을에 민가에 갈 일이 없었던 거다. 대안대사는 원효 스님을 데리고 주막집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어이 주모, 여기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 술상 하나 봐주게. 술상을 봐달라니, 그건 출가 승려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원효 스님은 바로 뒤돌아 나왔다. 어, 이보게 원효대사, 원효대사. 등 뒤에서 대안대사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러나 원효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막을 나왔다. 그렇게 황급히 되돌아가는 원효 스님의 뒷전을 향해 대안대사가 말했다. 대사, 마땅히 구제해야 할 중생을 지금 여기에 두고 어디 가서 별도의 중생을 구제한단 말이오. 순간 원효대사는 큰 충격을 받았다.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보살의 중생구제 사상이다. 원효 스님은 바로 그 보살 사상에 대한 탁월한 이론과 해석 때문에 명성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껏 자신이 한 주장과 지금 자신의 행동이 일치하지가 않았던 거다. 모든 것이 다 불구부정이라 다만 마음이 짓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천민 동네에 있는 주막은 부정한 곳이라고 여겨 뛰쳐나왔던 자신의 행동은 불법의 이치와 맞지 않았다. 원효 스님은 자신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이치는 깨쳤지만 삶의 현실 속에선 실천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뒤 원효 스님은 승려들을 가르치던 스승 역할을 그만두었다. 남을 가르치고 글을 쓰는 대신에 머리를 기르고 신분을 숨긴 채 승려들이 모여 공부하는 절에 들어가 부목 생활을 했다. 승려들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형상을 바꿔 젊은 승려들에게 무시당하며 절의 부목이 되어 밥을 짓고 불을 지펴주며 살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 절에 꼽추 스님이 있었다. 다들 그 스님을 방울 스님이라고 불렀다. 걸식을 할 때 말없이 방울만 흔들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으로 부른 것이다. 방울 스님은 공양 때가 되면 다른 스님들과 같이 제때에 와서 밥을 먹지 않고 다 설거지가 끝난 뒤에 부엌에 나타나서는 누룽지 남은 게 있으면 달라고 해서 먹곤 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스님들은 물론이고 부목들까지 무시하고 놀렸지만 방울 스님은 개의치 않고 누룽지를 얻어먹고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돌아다녔다. 원효 스님은 그런 방울 스님을 불쌍히 여겨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잘 대해주었다. 어느 날 원효 스님은 마루를 닦다가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학생들은 그때 대승기 신론을 공부하면서 대승의 핵심 사상은 이거다 저거다 논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니 이 스님들이 이치에 어긋난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였다. 옆에서 듣기에 답답해진 원효 스님은 자기 신분이 부목인 것도 깜빡 잊고 불쑥 끼어들어 그건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라고 말해버렸다. 그러자 난리가 났다. 아니 부목놈이 어디 스님들 공부한 데 와서 이러니 저러니 아는 체를 하는 거냐? 그제야 자기가 실수했음을 알아차리고 원효 대사는 얼른 고개 숙여 사죄를 했다. 소인이 뭘 모르고 저도 모르게 입에서 그냥 미친 소리가 나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공부판이 깨진 스님들은 스승을 찾아가 대승기 신론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러자 스승은 원효 대사가 쓴 대승기 신론소를 주면서 공부하라고 했다. 스님들이 그 책을 읽어보니 깊이가 있음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잘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내용을 이해하고 보니 이 책 내용이 그 미친 부목의 한 소리와 같지 않은가. 스님들은 부목의 정체를 의심해서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원효 스님은 신분이 들통날 위험에 처하자 몰래 절을 떠나기로 했다. 모든 대중이 다 잠든 시각 원효 스님은 살짝 대문을 열었다. 그때 문간방에 있던 방울 스님이 방문을 탁 열고는 이렇게 말했다. 원효, 잘 가시게. 방울 스님의 이 한마디에 원효 대사는 그 자리에서 확연히 깨달았다. 그 절에 살던 스님들은 원효 대사를 알아볼 수 없었지만 원효 대사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과 공부 수준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원효 대사는 방울 스님을 몰랐지만 방울 스님은 원효 대사를 훤히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원효 스님은 꼽추에다 다른 스님들에게 무시당하는 방울 스님을 불쌍하게 여겨서 늘 자비심을 베풀었는데 사실 방울 스님은 남에게 동정을 받을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원효 스님보다 도력이 높은 훌륭한 스님이었다. 원효 스님의 눈에는 방울 스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방울 스님의 눈에는 원효 스님의 말과 행동이 훤히 보였다. 그런데도 원효 스님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방울 스님을 불쌍하다 여기고 그 불쌍한 방울 스님을 열심히 구제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허공에 있는 헛꽃을 꺾는 것과 같았다. 원효 잘 가시게. 이 한마디에 원효 스님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자신의 환영을 확 깰 수 있었다. 또 그제야 대한대사의 말씀을 확연히 깨닫게 되었다. 원효 대사는 대한대사가 했던 말을 책상에 앉아 중생을 구제한다고 말하지만 이곳에 사는 실제 중생을 내가 분별하고 외면하면서 무슨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느냐, 너는 말뿐인 탁상공론이다 라는 식으로 알아들었다.
하지만 대한대사가 원효대사에게 마땅히 구제받아야 할 중생을 여기 두고 라고 했을 때 이 말에 마땅히 구제받아야 할 중생은 누구를 가리켰을까? 그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효 스님의 마음 안에 있는 분별심이다.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더럽다, 술집에 가도 된다, 안 된다 하고 분별을 내고 있는 마음속의 그놈이 중생이라는 말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분별심을 내는 내놈이 중생인데 어디 따로 밖에서 중생을 찾고 있느냐라는 질타였던 것이다. 이는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분별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바로 중생이고 한량없는 걱정 번뇌가 곧 중생이라는 말이다. 천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중생이고 나는 보살이니 내가 그들을 구제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중생심이었다는 것이다. 대한대사는 천민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구제하려고 거기 있는 게 아니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분별이 끊어졌기에 그냥 거기 가서 같이 살았던 거다. 마을 사람들은 대한대사의 친구이자 스승이었다. 원효 스님은 일체유심조라는 말의 뜻을 그제야 확연히 알게 되었다. 중생도 부처도 다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도인이 자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원효 스님은 그 길로 천민들이 사는 동네로 갔다. 그런데 천민 마을에 가자마자 원효 스님은 또 다른 장벽에 부딪혔다. 마을 사람들이 위대한 원효 대사께서 오셨다라면서 떠받드는 거다. 자기는 분별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려고 갔는데 그들은 원효를 높은 사람으로 떠받더니 친구가 될 수 없었다. 전에는 자신이 그들을 불쌍하게 봐서 친구가 되지 못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그들이 원효를 높이 떠받더니 친구가 될 수 없었다. 원효 스님은 다시 깊이 살펴보았다. 이게 내 문제일까? 그들의 문제일까? 나는 그들에게 열린 마음을 냈는데 도리어 그들이 나를 떠받드는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원효 스님은 결국 이건 역시 자기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유명한 원효 대사라는 이름이 장애가 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 뒤 원효 스님은 요석공주와 스캔들을 일으켰다. 그러자 이제까지 원효대사를 위대하다고 떠받들던 왕족, 귀족 스님들이 원효스님을 손가락질하며 절에서 추방해버렸다. 위대한 스승이 하루아침에 아주 형편없는 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원효스님은 스스로 원효대사라는 위대한 이름을 버렸다. 천민들이 신분적인 차별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되었다면 원효대사는 파괴로서 승려사회에서 추방당해 불교가 지배하던 사회로부터 소외된 것이다. 그러자 비로소 천민마을 사람들은 승려사회에서 쫓겨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된 원효 스님을 친구로 맞아들였다. 이제 그에게는 위대한 원효라고 할 만한 어떤 허울도 없어졌다. 원효대사라 불리던 위대한 스님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원효대사는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칭하며 천민들과 어울려 살았다. 깡패, 술꾼, 사기꾼, 도둑 같은 사람들과 친구로 지냈다. 그런데 그렇게 원효대사와 어울려 살던 천민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자 도둑은 스님이 되겠다고 하고 살생하던 사람은 살생을 멈추고 깡패가 착실하게 일을 하고 술꾼이 술에 취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인연을 따라서 1100억가지로 화연하는 모습, 보살행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화작이다. 그래서 삼국유사에는 원효대사가 천민마을로 가서 살기 시작한 뒤의 기록이 거의 없고 어떤 사동과의 대화만이 남아있다. 땅꾼인 사동 한 명이 어머니가 죽자 친하게 지내던 원효대사에게 도움을 청했다. 당시의 천민은 부모가 죽어도 묘를 쓰거나 관에 넣지 못하고 시체를 그냥 숲에 가져다 버리거나 맨땅에 묻어야 했다. 사동은
어머니 시신을 거적대기로 둘둘 말아 원효대사와 둘이 들고 산으로 갔다. 적당한 산기슭이 나오자 땅을 파고 시체를 묻으며 사동이 말했다. 너는 그래도 옛날에 스님이었으니 우리 어머니 왕생 극락하시라고 염불 한번 해봐라. 그러자 원효대사가 계송을 읊었다. 태어나지 말지다. 죽는 것은 괴로움이요. 죽지 말지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괴로움이다. 원효대사는 짧게 염불을 했지만 사동은 이것도 길게 느껴졌다. 야, 말이 너무 많다. 좀 더 간단하게 해봐. 그러자 원효대사는 다시 딱 한마디로 염불을 했다. 생사고. 즉,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라고 한 것이다. 그러자 비로소 사동은 웃으며 만족해 했다. 네, 책을 통해 더 위대한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합니다. 원효 스님의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법륜 스님의 깨달음 책 직접 읽어보시기를 권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